바로 강일홍 우리 국장님, 국장님이신데.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이에요. 네. 그게 대중스타들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네. 사실은 레전드급 스타 사실 여기서 제가 뭐 다 뭐 얘기 못할 건 없는데요. 네. 그러면 남진 씨를 비롯해서 네. 뭐 네. 우리 서른도 씨도 계시고 김연자 씨 지금 뭐 소위 우리가 레전드급이라고 하는 가수들 한 10여 명 외에는 나머지 중간 가수들이 전부 갈 곳이 없어요. 아.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가 생기면서 중간 가수들이 다 갈 곳이 없다. 방송도 뭐 거의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하는 거 외에는 고정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설 무대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더군다나 지금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콘서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. 만약 콘서트를 했다면 그 프로그램의 스타들이 뭐 탑7이든 탑 10이든 이분들이 계속 콘서트를 하면 대중과 호흡을 하면서 그 인지도가 이어져 갈 수 있는데 네. 콘서트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도 후속 방송이 없기 때문에 두 달, 석 달, 6개월 지나면 잊혀지는 겁니다. 사실은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보면 이제 이런 그 기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. 옆집에 그 하나 잘 된다면 네. 줄을 서서 만들어요. 똑같은 거. 맞아요. 근데 재미난 건 네. 같이 죽어요. 그러면 메인이 계속해서 잘 가면은 옆집도 괜찮게 살아날 네. 수가 있는데. 근데 문제는 또 네. 아무리 서른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네. 서른도 따라갈 수 있나요? 그렇죠. 원곡 가수를 따라. 네. 그러면 뭐냐? 네.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? 네. 이게 지금 네. 네.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오디션이 그냥 공짜로 합니까?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이 돈을 네.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. 그 사람도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. 안 될 경우에 다 뭐 고스란히 옛날에 하는 거죠. 옛날에 네. 천만 원이 아니 예전에 1억이 지금은요 10억이에요. 그만큼 지금 네, 방송 제작비가 힘들어요. 네, 오디션도 처음 할 때 뭐 네. 30억 출발했는데 네. 그다음에 50억. 지금 뭐 요즘 나오는 얘기는 올가을에 방송되는 얘기는 제가 이제 네. 제작진들과 얘기해보니 70억. 그래요. 이렇게 이제 올라가. 차라리 내 말은 70억을 들여서 네. 좀 가요 프로를 그럴듯하게 네, 네, 네. 좋은 가수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재미난 쇼를 만들 수 있고 쇼 앤 토크 네, 네. 다양히 만들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왜 오디션만 고집하냐. 그런데 지금 오디션이 사실 미안한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, 네, 네. 투자 대비 네. 성공했나요?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투자, 솔직히 하셔서 저도, 네. 저도 지금 계속 다녔지만 투자... 원조를 따라갈 수 있나요? 아 그렇죠. 원조만 잘 됐어. 안 되죠. 네. 원조를 또 살리죠. 원조만 잘 됐어. 네. 원조만 더 살리주는 거예요. 거예요. 오디션은 좋다 이거예요. 네. 아,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좀 가요에 좀 더 신선하고 좋은 후배들이 많이 탄생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그렇죠. 활성화되는 거는 찬성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좋은데 네. 내 말은 그러면 차라리 오디션 하더라도 좀 더 색다르게 트로트를 각색할 수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, 그런데. 네. 거의 보면 비슷비슷해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원조라고 한다면 뭐 굳이 뭐 원조를 따질 수는 없지만 미스트롯이 처음 나왔잖아요. 그다음에 미스트롯이 뭐 어쨌든 TV조선에서 시작을 해서 미스터트롯까지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. 네. 그러면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할 때는 그걸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할 게 아니라 네. 저도 그게 가장 저는 가장 걱정스럽고 또 사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잘못하면 아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원조까지 싸잡아서 아 이제 식상하다. 너무 오디션 프로가 많으니까 틀면 전부 다 오디션 프로인데 그러면 애초에 있던 원조 외에 타 방송에서 새로운 걸 하면 뭐 포맷은 비슷하게 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형식을 바꿔가지고 뭐 같은 오디션이 하더라도 선정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근데 뭐 심사위원을 앉혀놓고 뭐 이렇게 뽑고 또 설명해주고 이것까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방송이 무슨지 차별이 가지를 않습니다. 오디션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. 네. 이게 있음으로써 저는 좋아진 게요. 전 국민화 노래가 된 것 같아요. 네. 작곡가가 좋지 뭐 저작년 많이 나오니까. 우리 사실 강일홍 국장님 좀 일찍이 모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입니다. 아.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못 모르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. 아, 네. 주위에서 아 서른도가 유튜브 하면 대박 날 거라고. 그런데 네. 한 2-3천 명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. 구독이. 네. 그래서 혼자서 야 이게 괜히 했구나. 우리 주위에 분들이 들어와서 보면 네. 야, 그래도 명색이 서른도인데. 네. 그렇죠. 어떻게 네. 2-3천 명 백. 네.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. 네. 야 아니 서른도씨 그 유튜브 한 데서 들어가 보니까 아니 서른도씨 정도면 막
몇십만 명 들어왔는데 네, 네. 이 뭡니까 이래요. 그러니까 막 나는 황당해 가지고 네. 아 이걸 백지로 했나 막 혼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밖에 막 나가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네. 놀리는 것 같고 이런 네, 생각이 네. 들더라고. 그런데 제가 우리 강영욱 국장 전화를 했어요. 네. 나 유튜브 그냥 폐지시켜 버릴까요? 아. 왜냐하면 이거 도저히 나는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못 모르고 했는데 정말 창피해 죽겠다.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일 첫째는 팩트가 있어야 한다.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. 뭐든지 뭐 이게 쇠뿔도 당근에 빼듯이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. 네.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해보라. 하고 이제 저한테 용기를 굉장히 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늘 감사드리고 밥당으로 못 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실은 그 뭐 유튜브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네. 맞습니다. 이제 저랑 그때 통화를 네, 했죠. 그런데 네, 네, 네. 가장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줘라. 네, 네. 정형화된 거를 그림을 보여주면 예를 들면 뭐 가요 무대에서 네. 노래하는 거를 유튜브에 실는다면 그럼 방송에서 다 늘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서른도 씨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뭐 아주 정형화되지 가꿔지지 않았지만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진솔하다.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뭐 작곡가님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내용도 저하고 나눈 대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은 독자들이 들어올 거다. 지금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가수와 노래 강사 일반인들 다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네. 노래가 저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좋아하는 노래 한번 우리 그 선배님 노래 한번 들여다보세요. 어쩌면 선배님은 선배님 방송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걸 다 봐야 되잖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뭐, 네.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론 서로서로 작은 조그만 어떤 방송국이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유튜브 시장이 어쩌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가수분들 아니면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. 우리 강 기자님 생각도? 네.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제가 재소개할 때 네. 어떤 매체 환경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.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뭐 내놓으라는 손가락 세 손가락을 꼽는 유명한 강사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네. 코로나로 사실 현장에서 네. 많이 하는 건 예전 못하잖아요. 못하죠. 대신 유튜브로 네. 이렇게 바뀌어서 또 그 이상의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. 아까 별나사 말씀을 하셨지만 네. 우리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도 네. 사실 유튜브나 이런 SNS에 이런 그 뮤직비디오 형태로 독자들에게 가지 않았다면 네. 이렇게 뭐 2천만 조회수가 나올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, 그런 어마어마한 거죠. 우리 한영신님께서 조영구 씨 아닌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반짝이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. 왜냐하면 또 우리 영구 씨의 팬클럽들이 좋아하는 그런 의상을. 요즘 또 그 외모에 또 특별히 신경을 네. 많이 쓰고 목폭순 좀 받는 네. 바람에 눈도 이렇게 커졌습니다. 눈도 이렇게 커졌어요. 머리 스타일도 좀 네. 약간 달라지고 네. 여기 보톡스도 맞아가지고 네. 이마가 이제 네. 주름이 없거든요. 네. 그래서, 그래서 올렸습니다. 조영구 씨가 아닌 줄 알았다. 네.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석특히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, 네. 그래도 자의미가 있는 게 좋지 않나요? 뭔가 변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네.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죠. 아예 좀 보톡스를 네. 참 너무 많이 맞았네. 적당히 고치세요. 적당히. 자 이제 김종호 선생님. 네. 아이고. 이렇게 웃어.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웃어. 야 이 사람아 그만 고쳐.